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 진보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못 나갔더니 486이라는 주제로 저보고 발제를 하라는 떨어졌는데 저도 486이라는 표현이 좀 싫어요. 아까 저 우리 신상정 선배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87세대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뭐 글에 썼습니다만 진보세대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자기 규정을 좀 합의해서 해나가면 언론의 표현도 좀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여담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선거 떨어지고 팔자에 없이 미국에 1년 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회가 제가 몰랐던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봤어요. 특히 그들의 기부 문화나 봉사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사회,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유럽에 비해서 부족한 복지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크게 메우면서 살아가던데 거꾸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의료 제도였습니다. 보통 한 3,500만 안팎의 미국 국민들이 의료보험이 없이 사각지대에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교민들 보니까 월에 한 1,000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더라고요, 매달. 그때 환율로 하면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그러면서도 그게 치과니 뭐 상당 영역에서 안 돼요. 그럼 3,500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슈퍼에 정말 진통제를 많이 팔아요. TV 광고에도 진통제 광고가 엄청 많아요. 타이로놀 두 알 먹을 때 우리 건 하나만 먹어도 더 효과가 세다. 이런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런 의약품들을 그냥 슈퍼에서 손쉽게 사고 광고하고 그래서 그렇게 견디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 얼마나 그 극적으로 취임을 했고 열광하고 했는지를 거기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당시 후보가 의료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언론의 평가들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가 어려운 거구나 정말 이번 중간선거에 미국이 뭐 유례없는 패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거꾸로 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갈 수만 있다면 뭐 정권하고 바꿔도 남는 장사 아닌가 그만큼 이런 게 큰 문제 아닌가 이런 한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번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써진 대로 저 진보행동의 목표와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입니다. 진보행동은 현재 민주당의 486 세대의 정치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준비된 집권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자. 그래서 2012년 총선과 총선 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민주화 세대 또 통일운동 세대 여러 가지로 규정받아 왔습니다만은 이를 넘어서 진보 세대로서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하고 진보 정치를 통해서 범야권 전체 연대와 통합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야권 단일 정당을 추진하자 하는 것이 물론 이 발제는 모두가 토론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발제자로서의 정리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진보행동의 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자기 목표로 가져가자 제안합니다. 먼저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뚜렷한 자기 목표로 제시하자. 다음으로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자. 진보정치를 공공연히 표방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재확립하고
전국정당 건설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일체의 개파 정치와 결별하고 또 당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단절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자. 또 일상적인 현장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 민주당 혁신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행동은 야권 통합, 야권 연대와 통합, 나아가서 야권 단일 정당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조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진보행동은 486 정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 내 486 정치는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지금 제도정치권에 참여한 이래 오랜 동지였던 시민사회와 단절되었다고 저희들은 반성합니다. 또 당내에서는 개파화되고 또는 개별화되었다. 특히 이 시민사회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많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과거 평민당이나 새천년민주당 시절에 비해서도 훨씬 더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2000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새천년민주당 당시 보면 당의 각종 직능위원회, 종교위원회, 인권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에 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이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시민사회와 교류를 갖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당에 함께 소통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는 지나치게 여야 전선에 집중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가치와 전망을 창출해내지 못했고 기성정치와 차별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서서히 잃어나갔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과 실천적 노력에 소홀했다. 정치권 노선에 있어서도 공동의 연구와 토론활동이 미비한 채 중도자유주의와 진보노선 사이에서 상당히 방황하고 표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저보고 누가 떨어지고 나서 뭘 제일 반성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국가보안법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고 사립학교법 문제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과거사법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총선에 대거 탈락한 이후에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진보적이고 건강한 세대 정치를 모색하고자 지난 1년여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오늘 발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6.2 지방선거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2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깊은 충격과 반성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잘 준비해서 집권하자. 이런 식의 자기 도피 또는 자기 편의적인 사고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은 보여줬습니다. 이 뼈아픈 반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2012년에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우리 민주진보진영 전체에게는 얼마나 사활이 걸린 문제인지 뼈아픈 자각과 함께 이를 국민적 명령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서 싸우자. 무슨 개파를 다 떠나서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집단적이고 전면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책임있게 뛰어들자. 배타적 의미가 아닌 진보정치라는 가치지향적인 의미에서의 건강하고 책임있는 세대정치를 자임하고 나서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논의와 합의가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비록
미완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반성과 다짐의 기초에서 저희는 하나의 출발이었고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장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지하다시피 우리 사회 경제적 양극화나 민생 불안은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시간을 다투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보 정치를 실현하는 진보 세대로 규정하고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정치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비전과 철학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가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델이라는 그런 확고한 철학으로 우리 스스로 좀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계급 갈등적인 복지 개념을 극복하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거나 이 무슨 조세 문제 또는 어떤 정책의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런 통합적 개념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름지기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런 접근 방식이 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의가 확산될 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저항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와 함께 민주 진보 진영의 전체 신뢰 회복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추상적이고 전략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무상급식 이슈에서 봤습니다만은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들이 당장 떠먹을 수 있는 이런 손에 잡히는 공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혁신에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밖의 대부분의 진보 진영은 민주당이 비민주적이다. 소통이 부재하다. 개파 정치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중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는 당 운영과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관되게 개파 정치를 청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다음 총선에서 전국적인 의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대화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 30대와 연대를 강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정치 방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20, 30대 당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보행동 내에 20, 30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20, 3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축제를 통해서 그 대표를 선발하는 방법을 제안해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대표를 뽑아서
함께 할 때 훨씬 더 20, 30대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저 뭐 노회찬 전 의원 모델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지역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지역협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앙당 운영과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월 1회 현장 정치를 생활화하고 또 민생에 현안이 있는 데는 곧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역시 민주당 486은 현장에 없었다 하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현장에 있다.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통합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진보행동은 야권 통합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권 단일 정당 추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야권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또 직접 전국적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문성근 씨가 진행하고 있는 백만 밀란, 이런 분들과 심도 깊은 대화와 토론, 공동 실천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함께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가장 유력하고 감동적인 방법이 야권 단일 정당임을 합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야권 연대와 통합이라는 이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특히 노동과 복지 분야에 대한 섬세한 정책적 합의와 공동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정치적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과 사안별 정책 공조와 실천을 통한 신뢰 형성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진취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 정리를 저희 진보행동이 앞장서서 당에 요구하고 함께 나간다면 야5당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궁극적인 목표와 단계적인 실현 가능한 실천적 과제를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많은 정치인, 특히 우리 젊은 정치인들은 그간의 반성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민주당이 24년 만에 파견법 대수술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께서 취임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금 한 60% 안팎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제를 올해와 내년 국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진보행동의 우리 회원들 역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300여 개가 넘는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만든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께서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를 매우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었습니다. 2007년에는 제 기억으로 한 12% 안팎까지 매년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이걸 높여서 그렇게 올라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올해 5.1%인가로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2.5%후반대에서 이 물가 인상률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21개국 중에 17위, ILO 기준 59개국 중에 48위로 실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진보행동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부담들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제외한 통합 논의가 진보 대통합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논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보편적인 복지국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민족 자주의 평화와 통일이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곰곰이 아무리 뜯어봐도 충분히 합의 가능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강령과 정책을 보면 민주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진보정치에 신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위에 지금 진보대통합을 진행하시는 분들 열거한 그러한 가치들이 적어도 수십 년에 걸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 보수 대연합에 맞선 야권 단일 정당은 결코 비현실적인 숙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3, 40년은 같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3, 4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심상정 선배께서도 인사 말씀에 진보가 자기 틀에 갇혀 진보해지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 새로운 눈으로 이 지금 새로운 정치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는 새로운 판짜기가 가능하다는 이런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야권 단일 정당을 건설할 수 있고, 이것은 진보의 지평을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또 때로는 작지만 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과 함께 걸으면서 진보를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륜 선생님 끝까지, 선배님 끝까지 계시는데 한 말씀 좀 주고 가시죠. 격담도 좋고 코멘트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옥희 교수님 말씀이 정말 아주 머리에 쏙 들어와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 한국의 2010년 위기, 한반도 위기, 한반도 위기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진보 세력이 이 위기를 관리하고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중심적으로 무엇을 파악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문제죠. 전쟁이고 터질 것 같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에서 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동해야 할 대처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혹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니까? 여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더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만은, 몇 분 질문을 더 받고 한꺼번에 각그 발제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가 없이 말씀하셔서 혹시 뒤에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2012년에 코리아 말하자면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혹시, 예, 김준호님. 예. 김옥희 교수님께서 연합정치를 말씀하신, 연합정치 새로운 모델을 진보행정에 말씀하셨는데, 연합정치의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지금 우리 진보 세력이 어쩌면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진보 세력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합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조금 추적하고 싶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기 정 교수님도 같이 좀 포함해서 나중에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청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도 와 계시고 계신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와 계신데 한번 대표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양시 의원 김정명입니다. 네. 진보행동이 출범하시게 된 것에 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모임이 민주당 내에서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야권 통합의 견인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당들, 단체들이 좀 전부 다 많이 참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보행동에서 아까 김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성을 먼저 중시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시고 그것이 1년에 10차례 이상 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토론회를 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 있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육 연수라든지 전국적인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분 정도 각 발제자들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겸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이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호기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재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특히 민주당과 같은 야당의 저는 정치적 이니시티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로 반대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반대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도 아닙니다.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감세정책이 그러하고 이제 4대강 사업들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에게는 너무 좀 우리가 부정적인, 이건 뭐 사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저희 뭐 진보적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 학계도 쟤네들은 왜 늘 반대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있어서 저는 좀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좀 포지티브한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감하게 민주당이 2011년 한반도 위기가 문제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초정파적인 저는 평화 공동회의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긴 뭐 자유선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보 신당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뭐 이 국회 차원에서요, 혹은 뭐 정당 차원에서 어떤 그런 초정파적인 평화 공동회의를 소집을 요구하고 그리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이런 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입니다. 국가적 의제를 정말 국가적 의제답게 좀 다루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성숙하고 어떤 그런 포용력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합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과 현실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진보 정당과 정통 진보 정당이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그런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이런 재편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문제를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저는 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김기식 참여대 정책위원장의 빅텐트론이나 아니면 우리 백만 밀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소위 문성근 선생이나 우리 김두두 선생이 제시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만 빼고 하는 그 진보 대통합론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과 이제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빅텐트론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치와 현실의 어떤 그런 이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사회에서 당장 2012년까지 이 정말 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뭐 제가 정통 진보 이 정당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정당이 여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보다 빅텐트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적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모두 다 참여하는데 너만 빠질래? 못 빠지죠. 저는 이제 이런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아까 임정석 의원이 마지막에 제기했던 대통합론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게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과감하게 우리 뭐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도 적극 영입을 하고 예예.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행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지 저는 그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5%의 정치 세력들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빅텐트로 모인다 하더라도 새로운 5%가 또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뭐 이쪽 민주당, 그 이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과감하게 저는 늦어도 내년 그 초가을까지는 빅텐트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방선거와 총선은 전혀 다릅니다. 셈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총선은 이게 이게 양보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김영주 의원 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양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양보가 가능한 것은 같은 당내에서 가능합니다. 누가 양보할? 저는 저라도 양보 못할 것 같아요. 예. 과감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통 진보 세력이 우리 사회 민주화와 그 노동 해방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한다면 이건 학계의 제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민주당이 공천권의 30% 이것도 예를 들어 호남권과 수도권입니다. 예. 양보할 생각으로 빅텐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학계에서 보기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이건 이제 연합정치 방법이죠. 저는 오늘 주로 이제 연합정치 비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내년 상반기의 최대의 저는 정치 과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주주죠. 대주주로서 민주당은 과연 이것을 제시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연합정치가 가능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연합 정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정 교수님. 예, 그 진보행동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행동이 어떤 위상을 민주당하고 가질 것이냐를 설립 초기에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내의 의견 그룹, 그러니까 특히 의원들 중심의 의견 그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대중적인 지역 조직까지 갖고 있는 정말 당내에 한번 분파 논쟁을 일으킬 지언정 그런 대중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 위상을 실험을 해볼 것이냐, 이런 모델들에서 저는 오히려 후자 쪽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68세대라고 얘기를 해도 욕을 안 먹는 거는 그 사람들이 68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집권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인권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집권으로서 마무리 짓는다라는 일종의 양해가 되는 그들의 정당성을 획득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48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행동은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민주당 내의 개혁적인 의견 그룹들이었던 미국 리더십 카운슬이 무보원하고 결합하는 어떤 방식들로 위상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괜히
발언권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합정치는 저는 좀 달라요. 그 빅텐트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거는 진짜 흥미롭잖아요. 2억이 넘는 나라에서 정당 두 개 갖고 먹고 산다라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당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익단체와 집단들이 하나의 텐트 속에서, 그러니까 진보서부터 중도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텐트가 이쪽의 정당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처장이 정확하게 정착적 위상을 갖고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면 영국식으로 때때로 노동당이 강력한 보수당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른 때때로 자유당이라든지 이런 쪽들하고 특정한 영역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당 통합 이전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다른, 아무튼 저는 선거연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일감은 이 연합정치론은 굉장히 당위론적이지만 거기 빠져있는 것들 중에 선민주당 강화론, 그 다음에 선진보 진영의 당내 개혁가자들에 대한 미루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정치는 적어도 민주당이 개혁적인 내용을 갖고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쪽이든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혹시 여기서보다 더 중도 쪽으로 뒤처지거나 그러면 위험받거나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제가 연합정치의 논의 속에서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행동 자체는 일단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뭐 이중적인 트랙인데, 일단은 저는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역할들에 더 많은 우선순위가 놓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저는 단계적 통합론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어차피 제도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진보 진영 내부에, 그다음에 중도 개혁 혹은 자유주의적 개혁 진영 내부에 총선을 이전에 선단계 통합론이 되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일종의 다단계 통합론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건 그런 개인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의원님. 저는 뭐 거의 말씀 드렸는데 상상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출발해서 사고를 쭉 해보면 훨씬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랑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자체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꽤 중요한 말로 사실 써놓고 빠뜨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 MB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의지가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여러 같은 이 심판 의지가 야권 연대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고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연대를 해서 민주당만 엄청나게 득을 봤습니다. 사실은 어리버리하게 연대해서 민주당이 덕 봤다는 얘기는 원래 이목희 의원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런 연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려니와 그런 식의 연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진보정당끼리 하고 또 다른 저기를 하고 총선 이 연대에서 치르고 대선은 뭐 공동 뭐 정부 구성을 하든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대체로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경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만날 방법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진보정당의 이런 목표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잘 못했던 시민사회 많은 분들 또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참여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저는 조금 더 이 상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와 헌신적 태도는 앞으로 이 야권 연대와 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누가 어느 지역구를 내놓을 수 있냐, 그거는 이렇게 가도 부딪히고 저렇게 가도 부딪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갔을 때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것은 국민적 감동이 발생하지 않고 지리멸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진보행동 오늘 출범하는 마당에 좀 더 결단하고 과감하게 상상하고 실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더 폭넓게 논의하지 못한 점을 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진보행동은 더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우선 잠든 민주당을 깨우고 또 민주당을 젊고 새롭게 만드는 데 헌신하고 나아가서 2012년 우리 방금 우리 그 코리아 리스크의 문제도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세력 교체와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